하이쿠 직원들 안녕, JJ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을 거예요. 이 영상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 참나, 이거 냉풍기 1세대부터 3세대를 사다가 리뷰를 하고 4세대를 또 사다가 리뷰를 하고 결론은 그거였어요. 1세대 넥밴드 선풍기가 제일 낫다 뭐 그런 거였는데, 이제 또 무더위가 스물스물 기승을 부리는 무더운 여름이 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요런 게 조금 SNS에서 보이더라고요. 손풍기인데 그냥 손풍기가 아니야. 가운데 이렇게 샥 이렇게 은색으로 싹 돼 있어갖고 거기서 냉각이 돼가지고 냉각된 공기와 함께 바람이 뿜어져 나오는 휴대용 에어컨 선풍기, 요즘에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작년에 리뷰한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은색 부분이 냉각이 돼가지고 몸에다가 이렇게 차가운 걸 딱 덧대는 그런 느낌이어서 뭔가 몸의 온도가 올라가면 얘가 별로 시원하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지만, 아니 냉각을 가운데에서 시켜주고 거기서 바람을 쏴준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짜로 에어컨의 원리 좀 비스무리하다는 될 것도 같잖아. 그래서 샀어요. 짠! 하나? 아니 두 개. 이 휴대용 에어컨 선풍기는 과연 얼마나 시원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J TV. 가격부터 얘기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39,800원. 두 개가 아니고 하나에 39,800원.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일반적인 손풍기들 있잖아요. 요런 애들이 평균적으로 만원 후반대, 2만원 초반대, 뭐 비싸봐야 한 25,000원 요런단 말이에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가격인데 진짜로 찬바람이 휙 나오면은 두 배 가격을 주고 사더라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넥밴드 뭐 에어컨 선풍기 막 요런 것처럼 또 시원한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뭐 요런 느낌이면은 조금 돈이 아까울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프로덕트 오브 젊은이 테크놀로지, 뭐 독일의 기술력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슈틸루스터 에어컨 선풍기라고 하고요. 독일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졌는데 제조국 원산지 중국. 디자인드 바이 션. 언박싱. 아이 작년에 너무 흑우짓을 했더니 이거 못 믿겠어. 짜라란. 구성품은 여타 선풍기들이랑 비슷합니다. 충전하는 C타입 케이블. 이렇게 잊어먹지 말라고. 본체와 스탠드까지. 끝! 뭐 올리브 색상도 비슷하겠죠? 똑같겠죠? 올리브 색상으로 끈이 되어 있는 거 이런 거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설명서가 들어있네요. 왜 여기는 근데 사용설명서가 없지? 왜 사용설명서가 없지 얘는? 뭐 사실상 뭐 이런 거에 사용설명서까지 뭐 거창하게 뭐 필요하진 않은데, 뭐 이게 근데 있으면 좋은 건데 없네요. 약간 좀 대륙의 실수? 실수했네 진짜. 없어. 일단 생김새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귀요미요합니다. 약간 좀 미니 다이슨 드라이기 같은 비슷한 그런 형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세워놓고 스탠드형으로 쓸 수 있다는 거. 물론 손풍기들이 이렇게 거치대까지 같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뭐 요거는 특이하다고 할 수가 없지만, 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근데 흰색은 왜 실이 안 붙어 있지? 그리고 막 흠집도 나 있어. 사진 찍어서 보여드려야겠다. 아 이거 약간 조금 리퍼 제품을 내가 받은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설명서도 없고 흠집도 있고 이거 뭐람? 사자마자 흠집이람? 자 그러면은 일단 얘네를 충전을 해오고 사용을 해보고 리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을 해왔습니다. 전원 버튼이 이렇게 보이는데 위아래 칸이 좀 나뉘어져 있어요. 위쪽은 보면은 전원 버튼이고 아래쪽은 냉각하는 버튼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 버튼을 눌러야 에어컨 모드가 되는 거죠. 전원을 켜볼게요. 3단이 끝이거든요. 1단, 2단, 3단 있는데 바람의 세기는 그냥 일반적인 손풍기랑 비슷합니다. 이게 아이리버 손풍기인데 비슷해요. 바람 세기가 큰 차이 없어.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여러분? 냉각 성능이잖아요. 일단은 제가 제품을 두 개를 가져왔는데 이 올리브색이 에어컨 모드로 했을 때 풍향을 3단까지 다 쓸 수가 있고, 흰색이랑 또 베이지색이 있어요. 이 색상들은 에어컨 모드로 놨을 때 바람 세기를 1단까지밖에 못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약한 거부터 한번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각 버튼을 눌러주고 버튼을 누르자마자 요렇게 습기가 맺히고 있습니다. 이게 급속도로 냉각이 되면서 물방울이 맺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시원해.
차가워. 바람이 차갑냐? 차가운 것 같은데? 자, 얘는 선풍기 모드로 해놓고 1단으로 똑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랑 또 바람 그렇게 차갑진 않은 것 같은. 가운데가 시원해지는 건 차가워지는 건 맞는데 바람이 차갑냐? 애매하네요. 애매해. 열화상 카메라를 한번 켜서 보겠습니다. 올리브색을 요렇게 배터리 부분이랑 위에 가운데 부분도 지금 빨갛게 32도 올라간 게 보이죠? 모터가 뒤에서 돌아가니까 그런 거거든요. 보통 냉풍기도 그렇고 선풍기도 그렇고 배터리 있는 쪽이랑 모터 쪽은 뜨겁기 마련이에요. 근데 얘를 봅시다. 이야, 다 뜨거운데 여기만 차가워. 여기만 온도가 이렇게 와 9도까지 내려간다고. 옆에 걸 보면은 가운데 온도가 지금 뭐 27도, 26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확실히 요 하얀색 요 녀석은 중심부 온도가 9도, 8도 이렇게 낮은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쪽이 냉각이 되는 거는 맞다 이겁니다. 근데 바람이 시원하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솔직히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자, 그러면은 요거를 옆으로 이렇게 놓고서 열화상 카메라 한번 더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선풍기 모드로 켜놓은 거 요거를 한번 보면은 배터리 쪽 뜨겁고요. 그리고 앞쪽 헤드 쪽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헤드 쪽 온도가 23도. 그리고 옆으로 가면은 이 바람의 온도를 지금 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22.5도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바로 앞에 에어컨 모드 한번 보겠습니다. 에어컨 모드. 자, 에어컨 모드도 역시나 이거는 배터리 쪽이고 28.3도 이렇게 나오고 요 앞에 헤드 앞쪽에 요쪽이 이제 바람이 나오는 쪽인데 바람이 나오는 쪽이 뭔가 딱히 온도적으로 더 차갑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얘는 선풍기만 켜놓고 얘는 지금 에어컨을 같이 켜놨는데 얘 에어컨 기능을 하는 거면은 이렇게 놨을 때 얘가 훨씬 시원하게 느껴져야 되는데 글쎄요. 비슷해 느낌이. 이 올리브색으로 에어컨 모드를 3단을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시원할지. 3단 놓고 켜. 슬슬 맺힐 거라고요. 그쵸? 요렇게 차가워지긴 합니다. 자, 그리고 얘를 3단을 놔볼게요. 비교를 해봅시다. 그래서 얘 지금 다 식었어요. 식기는 되게 빨리 식어. 이거 아까 막 8도까지 내려갔잖아요. 지금 보면은 뭐 차가운 쪽이 한 24도쯤 나오고 아무튼 다 식었습니다. 자, 비교를 해보자. 더 시원한 건가? 멈춰! 멈춰! 아, 3단으로 하고선 이렇게 계속 놓고 있으니까 확실히 이쪽이 조금 더 차갑게 느껴져요. 손을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아, 요쪽 게 확실히 조금은 시원합니다. 근데 아까 1단으로 했을 때는 사실상 느끼기가 좀 힘들었고 3단으로 이렇게 놓고 두고 써야 그나마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얘도 가운데 쪽을 보면은 요쪽만 지금 까맣죠. 얘는 4도까지 내려가. 확실히 아까 1단 놓고 쓰던 저 하얀색보다는 차갑긴 차가운 게 맞았네요. 근데 사실상 그렇게 큰 차이로 막 얘가 손이 시려울 정도로 차갑진 않아. 그게 조금 에러긴 한데 더우면은 이거 바람 나오면서 이렇게 이렇게 또 대고 있으면은 모르겠다. 이거 다 진짜 애매한데 좀 에어컨이라기엔 너무 애매한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실내에서 켜보고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지금 밖에 비가 오거든요. 좀 선선해요. 그래가지고 좀 땡볕에 좀 더운 날 제가 나가서 한번 직접적으로 체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네, 이 휴대용 에어컨 선풍기 제가 요 녀석을 한 일주일 정도 밖에서 뭐 강아지들을 산책시킬 때 그리고 운동을 할 때 그리고 나가서 막 걸어다닐 때 여러 가지 조건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정말 에어컨처럼 차가운 바람을 효과적으로 뿜어주느냐? 아닙니다. 제가 다양한 환경에서 실사용을 하면서 이게 시원한 건지 아닌지 너무 애매해가지고 햇볕이 가득한 날에 밖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한 번 더 찍어봤는데요. 글쎄요, 뜨거운 데서 찍어도 저는 이게 뭔 차이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람이 확실히 차가우면은 두 개를 켜놓고 비교를 했을 때 와 이쪽은 완전히 진짜로 막 얼어 죽을 것 같다 막 이런 느낌이 나야 되잖아요. 에어컨 앞에다 손을 갖다 대면은 차가워서 막 손 시렵잖아. 근데 얘는 에어컨 기능을 안 켜고선 바람을 맞아보고 또 에어컨 기능을 켜고선 바람을 맞아보고 이리저리 여기저기 바꿔가면서도 바람을 맞아보고 다른 선풍기랑도 비교를 해보고 선풍기는 가만히 세워두고 제가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비교를 해봐도 항상 드는 생각이 이거 애매해. 아 모르겠다 나 진짜 이거. 지금 에어컨 기능을 켰는데 이렇게 해서 대보면은 진짜로 민감하게 이렇게 계속 대고선 느껴보면은 이쪽이 조금 더 서늘한 느낌이 나나 안 나나 싶을 정도의 조금 애매한 바람의 차이고 이거를 지금 사용하시면서 시원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갖고 그런 분들께서는 이제 휴대용 선풍기 다른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그게 그렇게 시원하지 않은 거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기에는 살짝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게 에어컨처럼 차가운 바람을 뿜어줘서 나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냐로 점수를 매기고 평가를 하자면은 솔직히 일반적인 선풍기와 다를 게 없었지만 그 상세 설명 페이지를 이렇게 뒤적뒤적 해보니까 마사지라는 게 써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거야. 왜냐면은 제가 작년에도 펠티어 소자가 달린 내풍기를 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목에 닿는 부분이 시원해지고 바람은 다른 구멍에서 나오는 그런 듯한 느낌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해서 뿜어져서 나오는데 여기가 차가워진다. 아!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마사지를 하면은 시원한 거야. 그러니까 목이 만약에 더워 와 이렇게 하면은 진짜로 쓸만해요. 엄청나게 가까이서 이렇게 되면은 살짝 서늘한 느낌이 드는데 솔직히 에어컨에 비할 바가 아니라서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두들기면서 사용을 하면은 나쁘지는 않더라고. 밖에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면은 뭐 이마에 열이 많이 난다거나 뭐 목에 열이 많이 올라온다거나 좀 뜨뜻한 그런 부위에다가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여기다 톡톡톡톡톡 두들겨주면은 여기가 일단 굉장히 쨍해요. 차갑기 때문에 그 차가운 온도가 전해지면서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사지용으로 이런 식으로 쓰면은 괜찮아요. 이렇게 문질러도 차가워. 근데 이게 지금도 이렇게 쓰지만 문지르면서 얘가 생각보다 금방 식어요. 피부에 닿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쇠가 조금 뜨뜻해졌다 싶으면은 바람 이렇게 쐬고 쐬다가 좀 한참 기다렸다가 톡톡톡톡 두들기는 거예요.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서 두드리면서 쓴다면은 그나마 만족을 조금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광고에서 나온 대로 휴대용으로 에어컨처럼 찬바람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실망을 하고 악평을 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제품이 아닌가. 일반적인 선풍기의 두 배 가격을 지불할 만하냐를 따진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래요. 실내에서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데서 켜면은 이게 최고예요. 바람이 넓게 샥 퍼지잖아. 너무 시원해 지금.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근데 아무래도 에어컨 선풍기나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나가는 입구가 이렇게 해서 조그맣다 보니까 교차로 대봤을 때 팬의 크기가 이렇게 넓은 거를 따라가지를 못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터리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 녀석을 3단으로 가장 세게 틀고 가운데가 차가워지는 뭐 에어컨 모드 요거까지 이렇게 켰을 때 거의 1시간 딱 떨어지게 배터리가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단으로 짱짱하게 켜놓고 이렇게 해서 두들기다가 실내에서 어느 정도 땀이 식었다 그러면은 에어컨 모드를 끄고 교차로 사용하면 또 사용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아끼면서 사용을 하면은 출퇴근용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하철은 워낙에 그 에어컨이 빠방하게 나오는 칸으로 가면은 양냉방 칸 말고 강냉방 칸으로 가면은 사실 어떤 선풍기를 써도 시원하긴 합니다만 또 만원 지하철이면은 또 사람들만 낑겨갖고 더우고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 혹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